맞지? 우리 만두가게 단골 학생. 아니, 근데 옷이 왜 이래? 학생 완전 안 어울려. 알바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. 이걸 왜 뜯었어? 경쟁자는 없애야죠. 주방 도와주실 어머님 구합니다. 친절하게 크고 명확하게 써놨는데. 이 옷 어딘가 어머니 필 나지 않아요? 지가 사장도 아니면서. 사장! 사장! 겨울방학이 되면 엄청 바빠지니까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긴 해. 네. 근데 입사 조건이 있어. 말씀만 하세요. 밖에 로봇박물관 직원분들 봤어? 현수막도 있던데. 신고하세요. 잘 알겠지만 내가 오빠분이랑 별로 안 친해.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. 오빠분이 누군데? 분명 오빠분은 덕심 씨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 반대할 거야. 덕심 씨. 덕심 씨. 덕심 씨. 덕심 씨. 오빠분의 동의를 받아와. 오빠분이 누군데? 동의서 필요 없어요. 졸업과 동시에 출가할 예정이에요. 출가? 오빠가 누군데? 입사는 안 된다. 아, 오빠 동의서. 알았어요. 대신 오늘부터 일 배울게요. 아니 오빠가 누구냐고! 누구랑 말하냐. 와.